해송산 기술기 인민의 문화종소 생활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중앙동물원이 새 식구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조선보험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 맹사에서는 세 마리 조선보험을 또다시 분식했습니다. 나올 때 당시 1kg이었던 이 조선보험 새끼가 현재는 우리 관리공들이 지성에 의해서 10kg이나 늘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징계한 이 조선보험 마리수가 늘어난 것을 두고 우리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중앙동물원에 늘어난 새 식구는 이뿐이 아닙니다. 이 펭귄이 훔볼트 펭귄입니다. 훔볼트 펭귄은 남아메리카의 페루와 칠레 앞바다를 비롯한 훔볼트 해류에서 사는 특산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펭귄은 인공사육 조건에서 번식시키기 매우 힘든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펭귄 번식을 위한 환경 조성과 용량 개선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나감으로써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서 펭귄을 번식시켰습니다. 어리만도 현재까지 선물동물 22호종을 포함한 82호종의 동물들이 700여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동물원에 자식들과 함께 자주 어긋나는데 나뿐이 아니라 아이들도 매우 좋아합니다. 난 조선범이 제일 좋아요. 우리는 동물들에 대한 사양관리를 가학기술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문화종성생활에 언제나 마음 쓰시는 격려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동물원의 새 식구들은 이곳을 찾는 초국인민들에게 즐거움을 한껏 안겨줄 것입니다.